그래서 백민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연습. 읽기 연습 목표는 알죠?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Crack. crack 뭐 무슨 뜻이겠어요, 뭐? 오케이. 그런 뜻이겠어요? 여기서 크랙의 여러 가지 뜻 중에 딱 무슨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깨지다가 아니고요. 부서지다, 금이 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난걸 크랙이라고 표시한 거야.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딱 이겠지. crack 이걸 크랙이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의성어라 합니다. 소리를 흉내낸 말. 오케이, 계속해서. A player hits the ball. 문장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참 희한한 문장이다.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는데 물을 때도 얘를 집어넣습니까? 내이 대답이 듣고 싶다는 이거 지금 이 문장이 선수가 공을 친다란 뜻이라며. 그러면 그 공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무슨 말을 만들라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거 만들란 얘기 아니에요? 어?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자, 얘들 보면은 얘가 일로 가고 여기 도즈가 나오는 건 아는데 왜그 뒤에 얘가 나오는 건 그렇게 한참 걸려? 얘가 일로 갔으면 다 도즈 나오고 뒤에 바로 얘 따라올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What does a player hit? 뭔 소리야 이건? 천리가 아니고요. 무슨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이건. 무엇을 치니?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줄 거는 뭐냐 하면은, 예, 이걸 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누가다라 했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다시 더즈네. 자, 근데 만약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만들란 얘기냐면, 누가 치니? 그 공을. 누가 그 공을 칩니까? 라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얘를 보고 문장의 주어라고 합니다. 하다시의 주인 누가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주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자 얘가 궁금할 땐이 속에 들어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단어의 순서가 뭔가가 바뀌게 되죠.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묻는 말이 된다 했어. 누가 공을 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궁금할 때만 순서가 안 바뀝니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 앞에 있는 게 궁금할 때. 계속해서. A bat falls to the ground. 오케이. 문장의 뜻은 뭘것 같고? 아니, 문장의 뜻, 해석부터. 한 단계 건너뛰셨고요. 예, 문장의 뜻은
오케이. 떨어졌다. 그럼 과거의 느낌인데? 떨어진다. 땅에. 됐습니까? 엉망이가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암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이게 땅으로란 뜻인데, 너는 무엇? 이렇게 물어보냐?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땅으로란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what으로 묻는 말이 시작하겠냐? 오, 그렇지. 이제 얘좀 바로 좀 붙여줘, 이게. 그래서 where does a bat fall? 뭐라고요? Okay, 이건 무슨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꿔서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될까? What 그렇지. falls to the ground? 그렇지. 무엇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니? What falls to the ground? 문장에 뭐가 궁금하기 때문에. 주어. 그래서 뭔가 튀어나와서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뭐 바뀌어, 바뀌긴. does가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이 문장의 뜻은 뭘것 같고? 관중이 환호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왜 이게 붙어 있지? cheer의 뜻이 뭔데? 그러면 무슨 시인데? 근데 왜 이렇게 생겼다? 이 안에 뭐 숨어 있다? 더즈가 숨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어? 여기서 몇 가지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 관중들이 환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데이 아닐까? 아니란 말이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관중을 그들이 아니고 그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 속에 뭐 숨어 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오. 저러고 있죠. 지금 이게 누가 다 아니야 이거? 누가 관중이 뭐 한다? 환호한다. 그럼 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문장에 뭐? 좋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됐습니까? Who cheers의 뜻은? 누가 환호합니까? 관중이 환호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run and pick up the bat. 문장의 뜻은 그래, 픽업. 픽업은 뭐야? 여기서는 뭐 방망이를 포착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픽업 했다 이거야. 그럼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하면? 집어들었다, 집어든다, 죽는다, 죽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선. I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오케이. 난 뛰어가서 방망이를 죽는다라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 네, 멈춰주세요. 네. 여기에 이 표시는 왜 했을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단 얘기죠?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 뭔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누가다, 그리고 누가다. 누가다?
내가 뛰어간다. 그리고 누가 픽업한다? 내가 픽업한다. 무엇을? 더 배슬. 그럼 여기에 I가 생략됐다는 말을 왜 했느냐? 여기 요렇게 없다 치자.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 하면 될까? 그렇죠. What do you pick up은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듣고 싶어, 대답으로. 나는 달려가고 그리고 그 방망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게 그 방망이란 뜻이지. 땅바닥에 떨어진 그 방망이 그 방망이를 집어든다 이런 뜻인데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냥 뭐라고 물을 것 같아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 뭐하니? 그랬더니 난 달려가서 방망이를 집어들어 이러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네가 한다.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그러면 얘를 묻는 말로 바꿀게. 네가 하니? 이 속에 뭐 숨어 있어? do 속에 do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하니? do you do? 지금 do가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다란 뜻의 do와 do가 하다시기 때문에 숨어 있는 do.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그럼 얘가 도대체 뭐하는 애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다음 문장에 나오죠. 됐습니까?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나 야구 시합에서 할 때 백보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후라고 물으면 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겠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면 되겠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고? 하다시가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 그 다음 뭐야? What are you? 남아 있는 거 쭉 쓰면 되겠네. What are you at baseball games의 뜻은 너는 야구 시합할 때 뭐 하는 사람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야구 시합할 때 뭐 하는 역할,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했더니 what에 대한 대답 a bad boy 일로 가고 얘는 I로 바뀌고 얘는 M으로 바뀌는데 MI가 대답해야 되니까 I a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bad boy다. I'm a bad boy. 다음 문장은 자기가 하는 일에 고충을 털어놓고 있죠. 이 문장의 뜻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그런 뜻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건 힘든 일이야. It is hard work. 그건 힘든 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it은 bad boy가 되는 것. 그러면 요거부터 있으면 사실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민준이가 선생님 선생님 비 요것만 뜩 들고 와갖고 선생님 선생님 being a bad boy가 무슨 뜻이에요?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bad boy가 돼는 중인 또는 거. 근데 이렇게 문장 속에 집어넣어갖고 오면 선생님이 아 이거는 이 뜻이야 하겠지. 근데 어? 이렇게 말고 똑같은 뜻을 할수 있는 방법을 얼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오, 그래서 뭐? to 뒤에 무슨 시? 그래서 bad boy가 되는 것이란 표현 어떻게 된다? To be a bad boy is hard work 해도 되겠죠. 여기가 가진 세 가, 네, 몇 뜻은 네 가지죠. 뭐뭐뭐 bad boy 돼는것 되기 위하여 위한 네 그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했던 건데요. 되어서 왜 bad boy가 되어서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 중에 되는 것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도 되겠지.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할 거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이 힘든 일이야? 라는 거 묻는 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What? 뭐 얘를 일로 보내고 싶어? 무슨 어 문장에 알겠습니까? 순서가 바뀐다 안 바뀐다? 왜안 바뀐다? 누가 무엇 하다시 앞에 있는 누가 무엇 이런 거 누가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그러고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은 얘를 who나 what밖에 없어. who 또는 what 알맞은 걸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힘든 일이니? is hard work. 계속해서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너 지금 단어할 때 스테어 했는데 모르고 있네? 응? 도헌 스테어가 무슨 뜻이야? 스테어. 계단. 셀프 딱밤. 셀프 딱밤 한대. 셀프로 네가 스스로 딱밤한테 치라고. 어? 계단이지 무슨 의자야? Up 40 stairs, 40계단 위로 heavy boxes를 뭐 했다? carried 했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런 표시하는 건 이건 누가다 찾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주어 동사.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럼 시작해볼까? 오케이. 자, 얘는 원래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 가야 돼. I carried heavy boxes up 40 stairs Monday. 이렇게 썼어야 돼, 원래는. 자,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heavy box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월요일날 무엇을 40계단 위로 올렸니?가 뭐라고요? 무엇을 옮겼니? What did you carry up 40 stairs Mon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heavy boxes 놔두고 그렇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 캐리 헤비 박스 이즈 업 40 스테어즈. 왜 갑자기 바뀝니까? 얘는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40 스테어즈 이 대답 듣고 싶어. 아주 잘했는데 하나 틀렸네요. 이게 what입니까? 후지 누가 옮겼어? 내가 옮겼다. 됐습니까? 얘가 궁금할 때만 뭐가 안 바뀌네. 얘가 문장에 뭐기 때문에. 그래서 I를 보고 주격이라 그러고요. My를 보고 소유격이라 그러고요. Me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거 알려주고 있죠.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언제 또 물어봐요? 통문장 할때또 물어보죠. 잘 기억해 두세요. 생전 처음 들어본 것처럼 또 표정하면 혼납니다. 유튜브 할 때도, 유튜브 해설에도 또 설명할 거고요. 계속해서.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이 문장의 뜻은? 모든 베이스들을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베이스 이네 개를 다 청소해야만 했었다. 깨끗하게 만들어 둬야만 했었다. 이런 뜻이죠. 화요일날 자기가 했던 일. 됐습니까? 예, 이런 문장을 보더니 선생님 그거 떨어져요? 이러던데. 떨어집니다. 박혀 있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떼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죠. 하얗게 잘 보여야지 선수들이 플레이를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위치가 여기라 했죠. 원래 위치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헤드는 뭐에 무슨 형? have to의 무슨 형? 과거형. 이 안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what? 그렇죠. 화요일 날 무엇을 청소해야만 했었니란 질문이야. 그래서 뭘 청소해야만 했었니? have to cl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웬즈데이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아직도 에브리의 뜻을 모르네요. 모든 물병을 됐습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우리말로는 물병들처럼 보이지만 안만 길어봤자 여럿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얘 원래 위치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그렇죠. 수요일날 무엇을 가득 채워넣었니? 근데 좀 다른 거 해볼까?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그냥 물어볼 수도 있잖아. 너뭐 했어? 수요일날 이럴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 네가 했었다는 뭐야? You? 오케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했었다는 뭔데? 너는 했었니는 뭘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킬 수 있겠네 이거. 넌 무엇을 했었니? What did you do Wednesday? 됐습니까? 너 수요일 날뭐 했니?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Wednes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kay,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work. Okay, 문장의 뜻은 뭘것 같고? 예, 그것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나는 I love my job 해. 그러나 it is hard work야. 그건 힘든 일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왜 밑줄 쳐놨을까?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앞에 나왔는데. 오케이. 물론 그것도 될수 있지만. 배트보이가 돼. 쓴 힘든 일이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I love my job, but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또는 is는 뭐 대신 왔다? My job is a bad boy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My job is hard work.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했던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거의 비슷한 설명 유튜브에 또 나올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가면 돼?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동원님 준비 다 됐어?